안녕하세요 기생입니다. 오늘은 입양의 새로운 원숭이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상자를 최대한 구매해서 모든 종류의 원숭이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나 뽑을 수 있을지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어 뭐야, 왜 사람이 한 명도 없지? 다 원숭이한테 갔나? 안돼, 나도 빨리 가야겠다. 중. 응? 뭐지? 자, 원숭이 텐트 위치가 다리를 지나서 산타 할아버지 옆에 있었죠. 어쩌겠다. 오, 진짜 생겼네. 오, 이렇게 생겼구나.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자. 슝. 따단. 오, 진짜 여기 다 있었잖아. 아니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렉 걸리는데. 안 돼. 원숭이도 잘 안 보여. 저기요, 잠시만요. 잠깐 VIP 서버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오, 이제 잘 보인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원숭이 두 마리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닌자 원숭이랑 비즈니스 몽키. 오, 되게 귀엽게 생겼다. 자, 이걸 누르면, 아, 아이템을 모아서 만든다고 했지? 자, 왼쪽에는 토이 원숭이랑 원숭이 킹이 있네요. 어, 저건 딱 봐도 전설인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자. 뭐 두 개구나. 자, 일단 왼쪽 거는 600달러짜리 상자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로벅스 프리미엄 상자인 것 같아요. 뭐 얼마야? 200원? 비싸잖아. 어, 지금 보니까 저 흰색 원숭이는 로벅스 상자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치사하다. 일단 상자를 최대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0개 사겠는데? 으악, 너무 힘들다. 아니 너무 많아. 자, 그래도 지금 거의 다 산 것 같아요. 한 6만 달러 쓴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 상자 100개 먼저 구매했고요. 자, 과연 원숭이가 몇 마리나 나올지. 자, 첫 번째 상자. 허이. 어 뭐야. 안녕하세요. 오, 원숭이다. 아,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주는구나. 어, 이러면 좀 모을만한데. 자, 원숭이를 보면은, 오, 귀엽고요. 자, 바로 두 번째 상자. 허이. 어 뭐야. 원숭이 또 나왔네. 아, 이거 설마 다 주는 거야? 아니겠지? 안 돼. 나 그럼 원숭이 100마리인데? 아니 너무 많아. 아니. 어, 중간에 차도 나왔고요. 어, 겉모습은 되게 귀여운데 속도는 엄청 느리네요. 자, 그럼 일단 상자를 전부 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열어서 원숭이 만들어야겠다. 자, 마지막 네 개. 헐. 아, 자, 닌자 원숭이부터 만들어 볼게요. 나와라. 오, 되게 귀엽다. 약간 닌자스러운 포즈를 하고 있고요. 어, 뛸 때는 이런 식으로. 그거 나루토인데? 자,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로벅스 상자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10개 샀는데 과연 흰색 원숭이가 몇 마리나 나올지. 자, 그럼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상자는, 어, 아, 안 나왔네. 두 번째는 나와라. 오 뭐야. 오, 진짜 나왔는데. 자, 다음은 계속 열어주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 허이. 오, 저거 나왔다. 저 황금 원숭이 재료. 오, 나이스. 자, 이렇게 상자 150개 정도를 전부 다 열어줬고요. 어, 지금 보시면 알비노 원숭이 두 마리랑 황금 원숭이 한 마리. 여기 제일 안 나온다. 그리고 닌자 네 마리 만들었고요. 오, 이렇게 세 마리가 전설 패시네요. 자, 그리고 내려보면 비즈니스 원숭이 6마리 있고요. 자, 그리고 장난감 원숭이 4마리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그냥 원숭이도 100마리 정도가 생겼네요. 아니 이거 어떡하지? 어, 이거 교생을 만나면 그냥 뒤돌아 갈 테니까 원숭이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숭이들을 빠르게 한 번씩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그냥 원숭이고요. 뭐 이것도 충분히 귀엽죠. 자, 움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어, 진짜 원숭이 같다. 자, 타는 물약을 먹이면 이렇게 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나는 물약을 먹이면 자,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모습. 어, 다른 원숭이도 다 타봤는데 나는 모습은 비슷하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장난감 원숭이고요. 탬버린을 치고 있네요. 어, 귀엽다. 자, 움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꼬리에 탬버린을 움직이고요. 아니, 이거 꼬리가 너무 심한데? 자, 다음은 비즈니스 원숭이. 어, 머리에 넥타이를 두는 게 특징이고요. 어, 움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꼬리에 있는 가방이 흔들립니다. 자, 이거를 타면은 이렇게. 어, 가방이 엄청 크다. 어, 근데 이것도 귀여운데? 자, 다음은 전설 펫이죠. 닌자 원숭이. 아니, 자세가 멋있어. 자, 움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루토처럼. 어, 이 정도면 운영자가 나루토 팬인 것 같은데? 자, 다음은 전설 원숭이 킹이고요. 어, 닌자 원숭이랑 모습은 비슷한데 색깔이 굉장히 눈에 띄죠. 어, 아마 황금 원숭이로 많이 불릴 것 같네요. 탈 때는 이런 식으로 저 꼬리에 있는 봉이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은 개인적으로 가장 귀여운 알비노 원숭이네요. 어, 다른 원숭이들처럼 화려하진 않은데 그냥 흰색이라 보기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갈색 원숭이랑 비슷하죠. 되게 귀엽다. 어, 차도 엄청 빠르게 나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전설이 아닌 게 좀 아쉽네요. 어, 뭐야. 어, 펜 말고도 장난감이랑 차가 많이 나왔는데 뭐 이런 것도 되게 귀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가방이 꽉 차는데 이거 어떡하지? 혹시 장난감도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짠. 자, 그러면 오늘의 실험 끝! 자, 오늘은 입양해서 원숭이 상자 150개 정도를 열어봤는데요. 생각보다 펫이랑 템이 잘 나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이벤트 참여나 아이디어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자, 마지막 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생입니다. 앞으로 교생 채널에서도 비밀코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찾기 쉽게 캐릭터 닉네임에 교생을 꼭 넣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를 만났을 때 비밀코드를 맞춰주시면 템이나 펫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분간 이걸로 한번 이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안녕. 야. Ha ha ha!